안녕하세요. 연우스님의 아름다운 이야기. 5월이 어버이달이기도 하고 가정의 달이기도 해서 오늘은 언젠가 카톡에서 본 남편 나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이라는 나무가 생겼습니다. 바람도 막아주고 그늘도 만들어주니 언제나 함께하고 싶고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나무가 시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 때문에 괜히 시야가 가리는 것 같고 또 항상 내가 돌봐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비록 내가 사랑하는 나무이기는 했지만 그런 나무가 시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날 힘들게 하는 나무가 이젠 밉기까지 했습니다. 괜한 짜증과 심술을 부리기도 하여 나무가 점점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 그 나무는 시름시름 시들기 시작했고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심한 태풍과 함께 찾아온 거센 비바람에 나무는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 뜨거운 태양 아래서 나무가 없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겼던 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관심과 사랑을 주지 않으니 쓰러져 버린 남편 나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내가 나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이에 그 나무는 나에게 언제나 소중한 그늘이 되었다는 것을,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쓰러진 나무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필요한 존재임을 다시 알게 되었죠. 남편 나무님,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네, 혹 여러분들의 남편 나무는 입이 마르거나 시들진 않았는지요? 남편이란 나무는 사랑이라는 그름을 먹고 산다네요. 네, 이러한 글이 꼭 남편에게만 허용될까요? 당연히 아내에게도 허용되겠죠. 가족 간에, 부부 사이에, 모든 인간관계에도 생각해 봐야 될 그런 글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모든 사랑과 배려는 관심이죠. 그리고 이해입니다. 좋은 글이었기에 여러분들에게 옮겨서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